이번에는 뭐 간단하게 댓글을 수정해 볼 건데요. 댓글을 수정하려면 일단 제어 변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제어 변수는 여기 아이템에는 지금 현재 없죠. 아이템에는 지금 받은 값을 그대로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제어 변수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변화에 따라서 에디트 상태면 인풋창을 놓고 아니면 이렇게 값을 보여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뭐 모바일 이런 거 모바일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는 좀 지워 놓겠습니다. 정신이 산만하니까 지워 놓고 여기서 이제 요 타이틀 요 부분 요게 이제 브이프 에디트가 아닐 때는 이거고, 에디트일 때는 인풋창을 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뭐, 이런 거, 텍스트 에이리어네. 그러면 하나 만들어주죠. 텍스트 필드로 만들고, V 모델은 아이템.코멘트 요 값을 원래 이제 변경 전과 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따로 해주는 게 좋은데 뭐 이거 간단한 거니까 쉽게 할게요. 이렇게 텍스트 필드를 만들어주고 또 에디트 일단 약간의 모양은 그래도 좀 내줘야겠죠. 온라인 그리고 세이브 할때 세이브는 조금 이따 만들고 그럼 일단 아이콘이 있어야지. 예, 에디트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하이드 디테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에디트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두 개가. 그리고 액션에다가 이제 버튼을 하나 더 만들자고요. 클릭을 할 때는 토글을 시켜주면 되겠죠. 반대인 녀석으로 토글을 시켜주고, 근데 아이콘만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컬러를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컬러를 에디트 상태면은 위험하니까 워닝. 그리고 아닐 때는 그냥 흑색. 그리고 MDI, 뭐 이런 걸로 해주면 되겠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는지 좀 보자고요. 지금 VText 필드가 닿질 않아졌죠. 닿질 않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르면 이게 나오고, 지금 V 모델은 현재 코멘트 그대로, 그래서 예, 이 값이 그대로 이렇게 돼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뭐 개선하자고요. 일단 그렇게 한 다음, 이제 저장만 시켜주면 되겠죠. 저장 뭐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얘가 이제, 이 현재 아이템을, 예, 누를 때나, 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만들고 일단은 동작 유무를 보기 위해서 코멘트를 일단 바뀌어야 될게 이제 수정한 시간을 바꿔줘야 되겠죠. 현재 시간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코멘트의 현재 아이디에 업데이트하고 얘를 그냥 통째로 예, 해줘도 되죠. 뭐 간단한 데이터라서 예. 셋할 때나 업데이트할 때나 뭐 거의 똑같죠. 근데 트라이 캐치로 묶은 다음에 얘가 이제 권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에디트 꺼줘야 되죠.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간에 무조건 코멘트 점
예, 해줘야겠죠. 일단 안 되면은 그 에러 메시지, 그 미리 만들어 놓은 그거 이제 띄워질 거고, 띄워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파이널리 에디트는 꺼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예, 오, 바뀌었죠. 리프레시를 해봐야지 진짜 DB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좀 간단하게 한 거고요. 실제 코드는, 조금 디자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74. 똑같네. 아닌가? 예. 약간 좀뭐 바꿨죠. 그 길이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예,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 오늘은 뭐 간단하게 댓글 수정하는 거, 뭐 있어야 되는 기능이니까요. 예,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